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요즘처럼 여행하기 딱 좋은 계절. 경주를 여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추억을 어떻게 간직하고 계신가요? 사진이 아닌 조금 특별하게 경주를 담는 법. 때론 달달하게, 때론 촉촉하게. 디저트로 만나는 경주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경주를 특별하게 담고픈 사람들이 찾는다는 이곳. 네, 이거 육구짜기 하나랑 벚꽃 하나 주세요. 손님이 주문함과 동시에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요. 대체 이게 뭐죠? 맛있게 드세요. 경주 놀러 왔는데 제일 경주다운 초콜릿 파는 데가 여기라고 해가지고 찾아왔어요. 저희가 만드는 초콜릿은 짜잔! 바로 이런 모양의 초콜릿을 만들고 있는데요. 요거 저희 경주를 대표하는 국보 제31호 첨성대입니다. 경주하면 빼놓을 수 없는 문화재, 바로 첨성대인데요. 그 첨성대가 이렇게 앙증맞게 변신했습니다. 색도 다양하고 벽돌의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잘 살린 첨성대 모양의 초콜릿. 첨성대 자체가 이제 제가 학교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던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항상 볼 수 있던 거였는데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첨성대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이제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좀 창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곳의 초콜릿은 생크림을 넣어 꾸덕하면서도 쫀득한 식감을 자랑한다는데요. 잘 녹은 초콜릿을 첨성대 모양의 몰드에 넣어서 굳힙니다. 이렇게 첨성대 모양의 초콜릿을 개발하기까지 6개월이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다네요. 처음에 만든 몰드가 할 때 너무 안 빠져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이제 다른 업체를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요거 같이 의논해가면서 하다가 이제 성공을 하게 됐죠.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한 결과가 결과물을 딱 보니까 너무 뿌듯했어요. 완성된 초콜릿은 몰드에서 하나씩 떼어내는데요. 그러고 보니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굉장히 다양한 맛을 준비하셨네요. 네, 저희가 이제 네 가지 맛이 있는데 이제 다크, 녹차, 커피, 딸기 이렇게 있고 이제 딸기는 저희가 봄 한정판이라고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만 판매하는 거예요. 경주 문화재의 진심인 사장님은 SNS에 첨성대를 알리는 글을 올린 손님 한 명당 1,000원의 문화재 지킴이 사업에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첨성대를 향한 무한 애정, 정말 달달하죠? 어떻게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주에 놀러와서 첨성대와 함께 하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초콜릿뿐만 아니라 빵 아니면 아이스크림 이런 걸로 이제 다각화를 이제 꿈꾸고 있습니다. 디저트로 만나는 경주 이야기. 그 두 번째 디저트는 바로 프랑스식 파인 타르트입니다. 각종 과일이나 채소로 채우는 타르트엔 과연 경주의 어떤 모습이 담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를 담은 타르트를 만드는 정다정입니다.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 경주를 품은 타르트 들어보셨나요? 기념하기도 좋고 선물하기도 좋고 거기다 맛까지 좋은 타르트에 정말 경주가 한눈에 들어오네요. 타르트 종류는 첨성대, 미소, 능, 경주 이렇게 네 종류가 있고요. 첨성대 모양은 흑임자 좋고
미소는 밑에 베이스는 초코고 수막새 모양은 복분자 딸기 맛이에요. 그리고 능은 녹차 크런치, 경주는 호두의 카라멜 소스입니다. 제가 카페 하기 전에 문화인류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문화재 돌봄센터라는 곳에서 경미 보수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항상 문화재를 접하고 있었고 문화재는 활용이 보존이다 라는 슬로건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는데 카페를 하게 되면서 카페라는 공간 안에서 문화재 활용은 어떻게 하면 될까 싶어서 타르트 위에 이렇게 문화재를 올리게 됐습니다. 냠냠냠냠냠 너의 기억을 다 먹어버릴 거야.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를 표현하기 위해 타르트에 들어가는 재료도 흑임자와 복분자, 견과류 등 한국적인 식재료를 활용해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타르트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실패도 하고 해서 좀 그랬지만 상품화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고객분들도 좋아하시고 또 경주 관광 오신 분들이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이제 디저트를 드시면서 경주를 한 번 더 마음속에 담고 가시는 것 같아서 네, 나름 뿌듯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하나씩 타르트에 경주를 담아내고 싶다는 사장님의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올해 새롭게 준비 중인 타르트엔 경주의 어떤 모습을 담게 될까요? 경주는 신라, 신라 하면은 이제 금의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금관을 만들고 있었는데 모양 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설탕 공예를 조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탕 공예로 이제 금관 모양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디저트를 통해서 경주를 달콤하게 알리고 싶습니다. 자꾸만 생각나는 그곳, 자꾸만 생각나는 그 맛. 경주를 담은 디저트로 경주 여행을 달콤하게 추억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주 좋은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도 하고 또 하루에 나온 포도 한 15,000 이상 그러니까 건강도 좋고 이걸 일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자고 나면 마음도 몸도 가벼워요. 오늘날에 얼굴하면 기분 좋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나오면 너무 좋대요. 행복하대요. 나는 행복합니다. 일하면 행복해요. 인생은 60부터 만세. 제가 영도를 찾은 이유가요. 이곳에 아주 특별한 식당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이곳. 언뜻 보기엔 일반 국수집인데. 우리 어머님은 무슨 담당이세요? 육수. 육수. 혹시 무슨 담당을 맡고 계신가요? 호박죽 담당. 호박죽. 한양국수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시오. 국수를 무한 리필로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아침에 와서 밑재료를 고명을 다 준비해 놓으면 원하시는 만큼 뷔페식으로 먹는 곳입니다. 국수가 손이 되게 많이 가는 음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8시 반에 와가지고 11시 반에 11시 20분 되면 이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이 상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도와드릴 게 뭐 있을까요? 예, 뭐 도와드리는 거 맛있게 드시는 거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 맛있는 어머님들의 국수를 무한 리필로 즐길 수 있다니 참을 수 없죠. 무려 고명도 총 7가지나 되는데요. 거기에 뜨끈한 육수만 부어주면 모두가 좋아하는 그 맛 완성입니다. 이야, 진하다. 진짜 진해요. 야, 이게 확실히 우리 어머님들이 연륜이 있으니까요. 손맛도 너무 좋으시지만 저희가 이 고명을 직접 선택해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특별한 느낌도 있고요. 맛있었습니다. 어머!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부끄러워라!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아니, 어머니 좀 앉으세요, 앉으세요. 다리 아프셔. 아니, 근데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집에 있으니까 너무 무료했어. 예, 나오니까 생기도 나고 있잖아요. 예, 딱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 살도 좀 빠지고, 무릎도 안 아프고. 그러니까. 최고다! 예.
상교대 하는 어머니들이 이렇게 로테이션을 해서 하는데 나오면 너무 좋대요. 행복하대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가사가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근처에 오니까 아주 고소한 향기가 나가지고 이거 무슨 냄새인가요, 선생님? 고소 참기름 냄새. 옛날로 치면 방앗간이네요, 방앗간. 참새 방앗간. 참새 방앗간. 오늘 이 참새 왔습니다. 짹짹. 이 고소한 향기의 주인공은 바로 갓잔에 더욱 맛있는 참기름이었습니다. 저는 이 참기름을 짜는 과정을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정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20분이 되면 색깔이 적당하면서 참기름 온도가 맛있겠다. 어휴, 그런데 저 열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어우, 어머니 너무 더우시죠? 간장님이 배려로 말을 해줍니다. 에어컨도 틀어주고 너희네들 힘든 거 없느냐 하고. 한 7년 됐죠. 7년이요? 예.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5. 응? 75? 아, 많이 적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아~ 어쩜 다들 너무 동안이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잘 볶아진 깨는 차교기에 넣고 기름을 쭉 짜주는데요. 와, 선생님 저 이런 거 처음 보거든요? 우리가 이걸 짜도 신기해요. 오! 도시관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서 학교라든가 이런 데 많이 나가죠. 언제 가장 인기가 많아요, 참기름은? 그때는 명절 때 가장 많죠. 저도 온 김에 손을 거들어야죠. 참기름을 직접 병에 담아봤습니다. 아유, 잘하시네. 어우, 칭찬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참기름 맛있으세요. 바쁘다 바빠 다음으로 찾아간 이곳.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해설사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오, 너무 대단하시다. 이 일을 시작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정년 퇴직하고 남은 시간은 그냥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뭔가 해야겠다. 생각 끝에 가장 제게 맞는 것이 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직에서 했던 일을 연계되면서 또 제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또 이 아름다운 곳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우리 부산 해설사 선생님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지역의 관광 자원, 역사, 문화 이런 것을 해설하면서 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홍보도 하고 지금 현재 태중대 근무하면서 태중대 이 일대의 관광 자원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너무 멋지시죠? 아니, 선생님 이렇게 해설사 활동을 하시면은 하루에 정말 많이 걸으시겠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기본이죠. 기본이에요? 예, 예. 자, 이 오시면은 이 좋은 경관 보면서 아주 좋은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도 하고 또 하루에 나오면 보통 한 15,000부 이상 그러니까 건강도 좋고 정신에도 좋고 예, 모든 게 좋습니다. 태종대 하면 전망대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태종대의 역사와 풍경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 태종대가 사실 부산에서 되게 유명한 곳이잖아요. 이 이름의 유래가 따로 있을까요, 선생님? 네, 신라왕조 때 제29대 무열왕이 삼국을 통일하고 전국을 순회 중에 이곳에 들렀다가 이 아름다운 절경에 취해서 신하들과 함께 이 화살을 쏘면서 놀았다 해서 태종대라고 하는 설이 있고 끝없이 공부하고 또 그 공부한 내용을 여행기도 전달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 지역 문화 홍보도 하고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요. 인생 후반전 지원센터라 이름부터 시니어분들을 위한 곳인 것 같은데요. 어떤 곳인지 들어가 보시죠. 어머님들이 분주하세요. 네네. 여기는 뭐라는 곳인가요? 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헌옷이나 그다음에 원단으로 에코백, 특히 이제 실생활에 필요한 에코백 같은 걸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기부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폐하 현수막으로 저희가 모래주머니를 만들어서 자연재해가 있을 때 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야, 있습니다. 야, 너무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언뜻 봐도 실력이 만만치 않으십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다 이렇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쉬고 있는 찰나에 그 시니어 클럽에서 모집한다 해가지고 가니까 이런 재활용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게 있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걸 하시던 분이에요? 네네, 원래 해서 한 20, 30년 했습니다.
79이에요. 어머!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선생님. 미안한데. 어휴, 너무 정정하시고. 와서 이렇게 이래가 돈 번다는 게 진짜 너무 좋아요. 신예클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돈 들어가지고 좋습니다. 선생님은 혹시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예. 몬스는 텅 갖고 바구니 만들어요. 예. 시장 바구니요? 바구니. 예, 만듯하게 가요. 예. 우와. 예. 예. 풀리지 말라고 오바로크를 쫙 쳐요. 예. 오바로크? 너무 오랜만에 들어본 말이다, 오바로크. 피가 너블너블 안 하고 맞아요. 깨끗하게 되거든요. 아,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사투리를 너무 싫어요. 조금만 수고만 하면 여기 예쁘게 돼요. 너무 예쁘다. 자, 우리 선생님만의 이 시장 바구니 완성입니다. 어머님들께서 뚝딱뚝딱 만드시니까 저도 호기심이 생겼는데요. 자, 해볼게요. 일직선으로 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 이거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 하루하루 일을 즐겁게 하다 보니까 마음도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우리가 오래오래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저도 응원할게요, 선생님. 일하면서 느끼는 기쁨이 삶의 원동력이 되고 나아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도 파이팅! 지난해 광주 전남 최초로 진행된 영상강 그랑폰도 무려 1200여 명이 참가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 열띤 성원에 힘입어 올해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2024 영상강 그랑폰도 나주에서 다시 제대로 오픈하신다고요? 오, 좋아요, 좋아요. 맛있게 먹고 즐길거리 체험하고 좋은 추억 만들고 가셔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안내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자전거 타고 나만 따라와잇! 전라도가 전주와 나주를 뜻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조선의 작은 한양이라 불렸던 나주는 금성산과 영산강에 둘러싸여 예로부터 살기 좋은 도시로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이 금성산 속에서 아주 힐링하면서도 스트레스 쫙 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숨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금성산 한가운데 푸릇한 정기 머금은 이곳은 국립나주숲체원인데요. 호남의 8대 명산으로 꼽히는 금성산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나주의 문화를 접목시킨 다양한 산림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관람객들에게 인기 최고! 야, 이 금성산 속에 싹 자리 잡은 이곳 국립나주숲체원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국립나주숲체원의 숲체원은 숲을 체험하는 넘버원 기간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숲을 체험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메인 프로그램으로서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활용해서 숲을 걷는다든지 또 숲의 설가 선생님에게 또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숲에 대해서 다양한 또 프로그램과 체험 활동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나주의 명산, 이 금성산에서 머무르면서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냥 최고야, 최고. 이 산세 좋고 물 좋은 곳에서 그럼 저도 그 프로그램과 함께 좀 누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안내 좀 해주세요. 네.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원한 그늘 아래 산책길이 잘 조성돼 있어 누구나 편하게 걷기 좋았는데요. 초록빛 가득한 풍경과 맑은 물을 보니 어우, 피로가 싹 풀리더라고요. 여기 거닐면서 뭔가 들숨부터 달라진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숲에 왔을 때 이런 기분을 좋은 기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피톤치드 이런 인자들이 이렇게 머리를 맑게 해주고 좀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쩐지 공기 질이 달라. 숨 많이 쉬어야지. 피톤치드 가득한 숲에서 즐기는 또 다른 프로그램. 건강숲 테라피라는 프로그램을 함께 해볼 건데요. 이 건강숲 테라피는 이 스파이키 트윈 롤러라는 이 소도구를 활용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하면서 몸의 순환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 몸의 순환을 시키면서 이 숲속 기운을 쫙 머금으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곧게 서주시고요. 다시 반대로. 반대로도 돌리면서 평소에 스트레칭 자주 못하잖아요. 좋은 공기 마시며 뭉친 근육을 살살 풀어주니
지쳤던 몸과 마음이 가득 충전됐는데요.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런 곳을 말하는 거겠죠? 모처럼의 여유를 마음껏 즐겨봅니다. 숲체원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또 다른 힐링 명소. 다양한 동식물을 만날 수 있는 이곳은 나주 시민들의 찐 휴식 공간 한수재입니다. 물에 비친 하늘과 구름, 저수지를 둘러싼 녹음을 보고 있으면 마치 잘 그린 수채 안에 들어와 있는 기분인데요. 이 고요한 한수재 좀 보세요. 진짜 한 폭의 그림 같지 않나요? 와, 진짜 마음에 담고 담아가고 싶은 이 멋진 풍경. 근데 그냥 봐도 멋있지만 여기 또 벚꽃 필 때 오면은 이 대크길로 쭉 벚꽃이 흐드러지게 펴서 그렇게 장관이래요. 어떤 계절이든 누구와 함께든 그림 속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한수재에서 좋은 추억 만들어보세요. 에너지 가득 충전하고 마저 여행해볼까요? 아, 이곳 금성관에 귀한 몸 찾아왔어. 조선시대로 시간여행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곳은 나주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금성관입니다. 들어서자마자 멋진 하늘과 아주 드넓은 이 잔디밭이 어우러지는 곳, 이곳 금성관은요, 아주 예로부터 아주 귀하신 손님들이 오시면 머무르던 곳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경관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 그러니까 인생샷이 나오나 봐요. 건지고 가셔야죠. 나주의 지리적 환경은 수도였던 한양과 정말 비슷한데요. 전국 객사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금성관은 팔짝지붕 양식의 대표 건축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에 머물렀던 선비들은 아마도 나주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서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했을걸요? 나주 하면 또 맛있는 먹거리들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코끝 찡한 또 알싸한 홍어부터 이 활력 보충에 최고라는 구진포 장어, 그리고 이 든든한 이 한 그릇 나주 곰탕까지. 아, 그 세 가지 중에 난 오늘 뭘 먹어야 될까? 어떻게 반응 좀 해줘봐. 그거 먹어야겠다. 나 그거. 배가 선택한 메뉴는 바로 곰탕.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주곰탕은 임금님 수라상에도 오를 만큼 맛있기로 유명한데요. 소를 푹 구워 우려낸 맑은 육수에 속이 꽉 찬 두툼한 고기. 이 야들야들한 고기도 정말 맛있지만 나주곰탕의 매력은 바로 이 밥입니다. 밥 알을 곰탕에 계속 적신다고 하죠. 몇 번을 헹구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게 그 과정을 하다 보면 곰탕 밥 알에 곰탕 국물이 3개 들어가서 훨씬 더 진한 맛을 느끼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진한 곰탕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벌써부터 야, 제대로 또 끓여낸 이 육수의 이 향기가 막 코를 막 찔러 대는데, 와, 고기 실한 것 좀 보세요. 고기가 이렇게 두툼한데 부드러워요. 진짜 푹 고아냈다라는 거를 그냥 입안에 넣어보면 저절로 알게 돼요. 야, 아니 어떻게 이 맑은 국물에서 이렇게 깊은 맛이 나냐? 언제 먹어도 놀라워. 깍두기 하나만 올려 먹어도 아주 별미인데요. 별다른 밑반찬 없이 곰탕만 있어도 한 그릇 뚝딱! 나주곰탕 놓치지 마시고 한뚝 빼기 하고 가세요. 남은 밥풀 누구 참아. 배 든든하게 채우고 이동한 마지막 코스. 하루의 무드를 쫙 지닐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고요. 네, 여러분 밤까지도 화려하게 나주에서 놀아봐요. 나주에 처음 왔다면 익선정방대. 나주의 이야기가 담긴 미디어 아트와 다양한 전시를 볼 수 있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나주의 매력 발산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나주 속에도 모노레일이 자리 잡고 있네요. 짜자잔! 이곳에서는 드넓은 나주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전망대 올라올 만하죠?
야, 나주의 야경이 이렇게 예뻤나요? 뭔가 그 화려한 도시의 야경과는 또 다른 멋이 있어요. 와, 재밌는데? 꽤나 넓고 엄청 빛나. 나주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움 모두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따라왔는데 경치가 딱 트여 있으니까 퇴근하고 와서 오기 좋네요. 여기는 공원 조성도 잘 돼 있고 올라오면 전망대도 이렇게 넓어가지고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좋고 밖에 야경도 보시다시피 너무 좋아서 아이들이랑 데리고 오기가 좋더라고요. 이 전통과 역사가 살아있으면서도 현대의 멋까지도 같이 느낄 수 있는 나주, 놓치지 말고 이 나주에서 행복하게 좋은 척 만들어보세요. 나주 짱 좋쥬! 행복해쥬! 자전거 타고 만나는 나주도 좋지만 직접 체험하는 나주는 더욱 매력 있는데요. 자세히 볼수록 오래 볼수록 더욱 사랑스러운 나주로 놀러오세요. 저도 씨름하면 한 입 씨름하거든요. 한번 해보시죠. 3, 4, 5, 6, 7, 8, 9, 10. 벌써 많이들 계시네. 자, 울산 유일의 팔씨름 훈련자, 체육관. 이야, 많은 분들이 이제 팔씨름. 보여, 좋아, 좋아, 분위기 좋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간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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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 손 봐봐, 손 봐봐, 미쳤어. 다음 손 한번 대주고. 이야, 세상에. 저보다 크게 한번 봐주세요. 아, 이게 무슨 소리 이렇게 큽니까? 제가 예전에 결혼 반지 맞출 때 예, 예. 반지 재는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그게 예, 기금속 예. 상가에 가서 예. 30호가 들어가는 사람 처음 봤다 하더라고요. 아, 그만큼 이게 손가락 예, 굵기가, 하나의 굵기도 예. 진짜 엄지하고 새끼손가락 굵기 그러네. 오, 세상에 제 엄지랑 새끼손가락이랑 굵기가 오, 더 커 보이는데? 아, 야, 근데 유독 눈에 띄네. 이 선수는 또 어떤 선수? 아, 대부분 네. 시청자, 팔씨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오요! 팔 한번 보세요. 이야, 잠시만요. 이건 팔이 아니고 허벅지가 왜 여기, 아니 허벅지를 여기 묻히고 다니세요? 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 좀 커졌습니다. 아우야, 세상에. 야, 진짜 그 말로만 듣고 예? 예? TV에서만 보던 그 팔뚝입니다. 대단합니다. 우와! 우와 이게! 야, 이게 팔에 안 붙어. 그런 일도 어렵다는데 시작. 우와! 벌떡 들어올렸어. 오! 가볍게. 엄지 손가락 힘 한 개 하나만 걸고 하나만 걸고 예, 들은 거예요. 들었을 예. 때 상대방 손목을 꺾기 위한 아, 꺾기 위해서. 예, 제가 예. 훈련을 많이 했더니 손이 보면 예. 제가 여기 보이시죠? 한번 쳐 보세요. 오! 와, 여기 이게 왜 이렇게 다 단단해요? 근육을 산 거예요. 이게요? 예, 제가 팔씨름 하기 전에는 예. 근육이 없었어요. 손이 오, 세상에. 근육을 다 차버렸어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손바닥하고는 너무 차이가 다르네. 그렇죠. 어머, 세상에나. 강 선수. 우와, 강 선수도 봐봐. 이 두께가. 그리고 이게 안에 다 단단해요. 와, 흔히 안에 뭐 시멘트를 넣는 것처럼 뭐 우리 공구리 쳤다 그러잖아요. 아, 이거 공구리 쳤네요, 손바닥에. 그러면 처음에 이 팔씨름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팔씨름을 하기 전에 배드민턴을 학생 때부터 선수를 했었는데 예, 예. 부상으로 이제 배드민턴을 그만두게 되고 유명하게 예. 팔씨름을 하게 됐어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계속 파고다닐수록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오. 끝도 없이 오오. 하다 보니까 프로 선수까지 되게 됐어요. 예.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나가서 입상을 하게 됐고 이야. 이렇게 성장하는 맛이 쏠쏠한 것 같습니다. 3년 전 지인 소개로 팔씨름을 시작한 이재희 관장은 사람들을 모아 2022년엔 본격적으로 울산 팔씨름 동호회 팀 스파르타를 만들었는데요. 10대부터 50대까지 70명의 선수와 동호인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재희 관장이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는데요. 선수들의 피와 땀의 흔적이죠.
아니 근데 뭐 이 소도구들이 뭐 공구입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 이게 다 예. 탈시름 훈련 기구들인데 예, 예. 일반 헬스장에서 좀 찾아볼 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예. 예. 아 요게 뭐예요? 악력기인데. 악력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또 네. 제가 또 한 악력 하죠. 또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나. 39.8. 네, 40 정도 나오셨어요. 40 이거 보통 사람 아니죠? 이거 정도면. 깜짝 놀라죠, 다들. 예. 대한민국 성인 평균 40 정도 됩니다. 아, 어쨌든 성인 평균은 되네요. 아, 여기 계신 분들 그럼 남다르나요? 저기 한번 해볼까요? 예, 예. 네. 좋습니다. 오, 예, 좋아요. 자, 아, 이 친구가 예. 저희들 스승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예. 팔씨름을 이 친구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요? 아, 예. 어린 선수한테 배웠네요. 예. 군대 가서 한동안 볼 수 없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예. 이 친구가 제대하고. 예. 울산 현재 울산 지존입니까? 네, 지존. 오 진짜? 우리 강민서 선수 일로 와봐요. 어 강민서 선수 형님한테 안 돼? 저 넘버 2입니다. 어, 진짜? 오 진짜? 에라 떴어 에라 떴어. 오 예. 예. 평균 범위가 90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90을 넘어가면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에러가 110이 넘습니다. 어 진짜? 제가 그 이 수문을 만회하기 위해서 저랑 좀 체격이 좀 비슷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아, 몇 년 하셨습니까? 팔씨름 경력 한 9년 정도 됐습니다. 본인이랑 체격에 비슷한 사람 접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접은 적은 없죠. 없죠. 오늘 처음 치게 될 겁니다. 자리 서주시고요. 레디 고! 확 꺾지 마! 진짜. 이제 넘기겠습니다. 오! 어, 나 몸 돌렸어! 오! 어, 나 몸 돌렸어! 우와! 어, 사람이 달라 보이네, 지고 나니까. 아니, 지고 나니까 사람이 다 달라 보여, 멋있어 보여. 우와! 한 손으로! 우와! 야,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힘든 기술. 와! 네, 얘기 듣기로 네. 울산 팔씨름의 거의 원조라고 들었거든요. 시조새 어떻게 그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네. 처음 이제 팔씨름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2014년도쯤에 오. 홍지승 선수가 1000대1 하는 걸 그 생활의 달인인가? 예예. 예. 영상을 보고 프로그램을 보고 와, 저 작은 체구지만은. 예. 큰 사람들도 넘길 수 있구나. 아, 큰 힘이 나온다. 어. 그걸 보고 매력이 빠져가지고 제가 네. 약간 시작을 하게 됐어요. 레디 고! 오! 고! 오! 나 이거 어떻게? 이거 편집해줘 진짜로. 이거 편집해줘. 나 이거 나가면 진짜 나 우리 애들 다 보잖아. 아 여자분들이 제가 팔씨름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어떻게 팔씨름 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저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네.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한번 해보라고 추천을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래도 저는 체구도 적고 이래가지고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팔씨름이 단순히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라든가 상성 같은 것도 있고 생각외로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힘이 약하더라도 기술 연습을 하면 노력으로 예. 충분히 이길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야. 되게 즐겁게 하게 됐어요. 야, 근데 이제 팔씨름 하는 선수들만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 응원하러 오는 관중도 오시네. 뭐야 이거? 아니 얼굴하고 너무 다른 이미지야. 우와. 끝내주는 멋있는 상남자 이미지 어필이 되지 않을까. 아, 그래서. 팔씨름을 하는군요. 네, 맞아요. 예. 그러면 자존심도 올라가고 그냥 자신감도 생기고 오히려 기죽지도 않아요. 아, 그렇구나.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굴만 딱 보면은 전혀 그냥 곱상한 이미지인데 이야! 저의 반전 매력이 있으니까요. 별명이 뭐라고? 무쇠팔 꽃미남. 꽃미남. 팔씨름은 더 이상 놀이도 장난도 아닌 전문 스포츠로 거듭나는 중인데요. 우와,
강한 상대와 힘 대 힘으로 한번 부딪혀보고픈 남성들의 원초적인 승부욕을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우와, 이게... 저 유일뚜 약한 남자의 이미지는 가라. 강한 남자로 다시 태어나리라. 아이씨는 불어봐. 유프라. 크라. 크라. 제 지금 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이런 팔이 아니었어요. 오. 제가 제일 처음 팔 실험 시작할 때 한 90kg 정도 체중이 나갔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아저씨 몸. 예. 전형적인 40대 아저씨 몸이. 키 큰 아저씨 전형적인 몸. 그런데 예. 팔 실험하는데 몸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오호. 근육이 많아지고 근력이 잡히고 제가 고혈압 좀 있고 지방감 좀 있고 그랬거든요. 이거 선생님들도 다 말 좀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다음 건강검진하는데 크린이 나온 거예요. 예? 크린. 다 괜찮은 거예요. 아, 괜찮다. 예. 다 정상이 되고 올 양호. 예, 체중은 거의 110kg 가까이 됐는데 예. 체지방량은 정상. 예. 근육량은 엄청나게 성장해서 예. 한 20kg 근성장이 됐어요. 그럼 지금 제가 인바디 예. 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예. 이게 제가 인바디 한 예. 건데 예. 근육량이 53kg. 이 예, 근육량이요? 예. 여자 한 분이 지금 53kg가 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제가 이야. 예전에는 이런 그래프를 제가 못 가졌었거든요. 예. 팔 실험은 예. 전신 운동이에요. 예,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면 예. 발끝까지 힘을 다 써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변화가 오더라고요. 머리부터 네. 발끝까지 팔 운동.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우리가 잘 몰랐던 팔 씨름의 세계. 규칙은 간단해도 고수가 되는 길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우월한 피지컬과 힘은 타고나지 않아도 성실함과 노력으로 자기보다 몸집이 큰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매력적인 운동 팔 씨름. 남성미 넘치는 팔뚝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팔 씨름 한번 배워보시면 어떨까요? 팔씨름의 매력에 빠져서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 만나봤습니다. 이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외칩니다. 팔씨까지 활발하게 울산 스파르타! 뭐 안 외치노? 세월이 변하고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며 정서를 교감하기 힘들어졌는데요. 하지만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의 이야기꾼들이 모여 동화 구현을 위해 나섰는데요. 그 따뜻하고 즐거운 교육 현장 속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를 연구, 재창출하는 곳, 한국국화진흥원.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통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이야기를 새롭게 전하기 위해 아주 뜻깊은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교육받으러 왔습니다. 연수받으러 왔어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신규 교육받으러 왔어요. 이들 모두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가 되기 위해 2박 3일간의 신규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어떤 얘기를 전달하는 건데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또 오세요라고 할 일은 없을 거라. 그래서 그 시간에 인격과 인격의 소위 말해서 인터랙션. 지난 2009년 대구 경북에서 30명으로 출발한 이야기 할머니.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옛날 선조들의 지혜를 어린 아이들한테 전해주는 사업으로서 할머니들이 유아 교육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전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느덧 16년 차를 맞이한 이야기 할머니 사업. 올해는 지난 1, 2월 서류 접수를 시작으로 권역별 면접을 거쳐 총 650명의 예비 이야기 할머니가 선발되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고 심생을 가다듬고 하는 그런 거라서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뭐 성향이나 뭐 성격이라든가 이렇게 딱 맞을 것 같으니까 적성에 맞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권해서 해봤습니다. 서울, 경기도를 비롯해 광역지역은 물론이고 제주도까지 다양한 곳에서 이야기 할머니가 되기 위해 지원했는데요. 누가 구수하게 듣기 좋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아까 네 챕터가 네 얘기 좀 더 해봐. 근데 이쪽에서 짰다 했다 하는 거는 너무 이쁘고
이야기가 가진 힘과 재미에 공감한 사람들, 그래서 도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 얘기 아니면 귀신, 그다음에 도깨비. 그래서 이제 그 뒷얘기가 많이 궁금해서 빨리 밤이 오기를 기다렸던. 애기 어렸을 때는 옛날 얘기 들려주면 아는 거 같아요. 미안하죠,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 할머니 곁에서 듣던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시작하게 된 이야기 할머니. 정희숙 씨도 이런 생각의 연장선에서 이야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시험에 응시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할머니 12기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정희숙 씨. 매해 전반기와 하반기 각각 심화 교육을 받고 이야기에 대한 안내와 수업 방식에 대해 피드백을 받으며 활동 중입니다. 설거지 할 때도 온 거를 놓고 보고 또 걸어갈 때도 외우고 폰에 담아서 외우고 준비가 아이들은 너무 예쁜데 그 이야기 외우는 거가 진짜 쉽지 않아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체력적으로 힘이 들 때도 있지만 아이들만 보면 힘이 난다는 이야기 할머니. 시험은 여군들 앞에 또 다른 홍리성군이 나타났어요. 여기를 봐라. 내가 홍리성군이다. 나를 쏴라. 늘 장난기 가득한 아이들이지만 이야기 들을 때만큼은 하루하루 성장해 갑니다. 기계를 통한 매스메디어에 대한 어떤 이런 노출이라든지 이런 놀이들이 많기 때문에 할머니를 만남으로써 얻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저희들은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동화책으로 보던 게 할머니가 들려주니까 재밌어요. 집에 없는 책엔 똑같이 다른 거 얘기해줘서 재밌었어요. 엄마가 동화책 읽어주는 것보다 이야기 할머니가 동화책 이야기 들려주는 게 더 재밌어요.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도 그냥 나오지 않는 법. 동화 구연에 선현 미담이나 역사 이야기가 줄을 이루는 만큼 양성 교육에서 현장 학습은 필수. 역사와 문학은 빠질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연과 함께 모든 생활 속에서 공부를 하라는 말에 늘 저도 그런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색칠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없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게 참 좋았습니다. 좋은 정신문화유산을 갖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자라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이게 잘 이렇게 계승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산서원 탐방을 통해 유교문화에 대해 배웠다면 지역 문인의 발자취를 걸으며 삶과 역사 속에 놓인 문학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자상해서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그거 뭐 자유롭게 그러셨고 또 우리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뭐 이렇게 하나하나 손잡고 가르쳐 주셨다고. 2박 3일간의 신규 교육을 마친 이들은 10월까지 원리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앞으로 긴 평가가 기다리는 만큼 모든 순간이 배움의 연속입니다. 그분의 그 깊은 마음은 진짜 여기 문학관에 와서 제가 너무 깊이 알게 됐고 이걸 보고 다시 청포도니 뭐 이런 시들 광야 이런 걸 쭉 보고 나니까 이렇게 막 절절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이제 따님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교육받았던 그런 게 굉장히 더 고스란히 지금 삶이 배어나왔잖아요. 저희도 이제 새로 자라는 어린 새싹들한테 정말 정신교육 그리고 제대로 된 정서적으로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포근한 품에 안겨 듣던 이야기, 삶의 지혜와 사랑이 함께했던 순간들인데요. 지금 이야기 할머니는 그 마음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아이들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고 싶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애들하고 서로 그 따스한 감정을 서로 주고받고 싶어요. 이야기 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도 이제 손주들한테 애기들한테 그대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인자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마음으로 들려주겠습니다.